챗 GPT의 어린 왕자에서 모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했더니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는. 그래서 이 어린 왕자를 가지고 영어, 한국어, 베트남. 영어는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강의를 하고요. 한국어는 역시 영어와 베트남어로 강의하고, 베트남어는 영어와 한국어로 강의하고, 이렇게 교차 강의를 하면 한 파라그라프에 6개의 강좌를 할 수가 있는.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서 영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Once upon a time, in a vast desert where the stars painted the sky with their twinkling brilliance, there lived a little prince who journeyed from planet to planet, exploring the wonders of the universe. One of his adventures, he encountered a peculiar pet. 우선 해석을 한다 그러면, 옛날에, 이게 지금, 웨어라는 것과 데저트라는 것하고 딱 일치가 되기 때문에 한국어로 이해한다 그러면은 그냥 데저트라는 장소를 웨어라는 애가 설명해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별들이 반짝이는 그런 브릴리언스한 반짝거림을 가지고 하늘을 색칠한 넓은 광활한 사막에 떠 있는 별들을 상상을 해보면 됩니다. 엄청난 별들이 마치 하늘에서 쏟아질 듯한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별 하늘에 수없이 떠 있는 별들이 있는 광활한 사막에 한국어로 표현한다면 이 정도 되겠죠. 네얼리브드를 한국어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영어식, 그냥 흔한 영어식 패턴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꿀 필요 없이 그냥 어린 왕자가 있었다. 이렇게 정도 얘기하면 되는데. 또 이제 여기 딱 보면은 영어식 특성은 이렇게 또 얘를 수식하네요. 그러면은 쭉 여기 보니까 who journeyed from planet to planet exploring 또 요거는 어떤 상황을 설명을 또 해요. 영어의 캐칭 특성입니다. 이미 there lived a little prince로서 문장은 완결이 된 거예요. 여기서 문장은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뒤에서 who exploring이 나왔다라는 건 뭐냐면 문장은 완결이 됐지만 프린스에 대한 얘기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부연 설명,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한국어로 해석한다 그러면 영어는 뭐 무난하게 해석한다 그러면 뒤에서부터 쫓아오는 게 좋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우주의 경이로움을 탐험하면서 행성 간 여행을 하고 있는 작은 왕자.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살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One of his adventure 그냥 모험 하나의 모험 그런 여기서 보면은 여러 개 지금 탐험을 플래닛 투 플래닛 하다 보면은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죠.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열 곳을 갔으면 열 개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 중에 그 많은 그런 모험 중에 하나에서 그는 아주 독특한 패큘리어한 모자를 만났다고 하는 이게 이제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이제 영어에서 우리가 그 어떻게 하면 좀잘 이해를 할까? 영어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는 뭐냐면, 단어. 그러니까 명사, 형용사, 부사. 이 전체 단어를 이 빨간 그룹으로 일단 해놓고, 딱 거의 모든 문장의 이야기, 스토리에는 단어가 있어요. 명사, 형용사, 부사, 순수하게.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40%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Once upon 하면 upon이라는 단어는 얘는 전치사니까 얘 뺄게요. 그다음에 어도 관사니까 빼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 빠지는 애들이 사용 빈도수가 엄청 높습니다. 그 내용도 없어요. 얘네들이 그냥 자기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Last desert where the 순수하게 하는 거니까 스타스라는 것도 이제 집어넣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변형이 된다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페인티드 더 요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얘는 끝만 잡아주겠습니다. 얘는 그냥 살려놓고 단어 자체는 살려놓고 변형된 것만 구분을 하겠습니다. 영어도 의외로 어미, 한국어가 조사가 엄청 발달돼 있지만 영어도 은근히 그 뒤에 붙는 애들이 많아요. 두 그룹으로 나누는 겁니다. 두 그룹으로. 그러니까 순수한 단어 그룹과 이 단어를 약간 변형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명사, 형용사, 부사가 아닌 다른 애들. 뭐 그거는 뭐 관사, 대명사, 전치사. 분사 뭐 이런 애들인데 이런 애들은 뭐냐 이런 애들은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라는 한국의 조사가 계속 반복되듯이 그러니까 이거는 관심만 가지면 그냥 일찌감치 끝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은 얘들이 왜 중요하냐? 얘들의 사용을 놓치면 리스닝도 안 되고 또 표현도 잘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뛸때 껴야 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뛸때안 끼면 완벽한 문장이 안 되겠죠. 근데 대부분 영어를 학습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을 껴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뭐냐면 얘네들을 좀 뺀다 해도 문장의 이해하는 데 있어서 딱 어려움이
그러니까 그 내용 유추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이렇습니다. 이런 특징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해석. 물론 당연히 단어 뜻은 알아야 되고, 단어 뜻은 뭐 아주 쉽다고 봐야죠.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자, 딱 눈으로 봐도 빨강과 파랑을 딱 비교를 해보면 대략 빨강이 한 60, 70%, 파랑이 30, 40% 되네요. 자, 그러면 이거 빨간 것만 가지고 내용 파악이 되나 보겠습니다. Once time, vast desert where star painted sky twinkle brilliance. Here live little prince who journey planet planet, explore wonder universe, adventure encounter peculiar head. 그냥 내용이 이렇게 와 닿아요. 아, 무슨 내용이구나. 자, 그러면 파란 것만 가지고서 뜻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오픈 하면은, 오픈이라는 거는 온이라는 거는 시간에 쓸수 있어요. 그리고 어라는 거는 뭐 하나 이런 뜻이 있는 거고, 계속 반복이 되겠지만 어떤 이런 뜻도 있고. 자, 인 장소예요. 어떤 장소예요. 그리고 어는 장소가 한 곳이다라는 거죠. 하나의 곳. 그다음에 더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한 것.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것. S는 당연히 복수예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여러 개는 몇 개인지는 몰라. 하여튼 여러 개. ED가 붙었다 그러면 얘는 아, 동사가 과거형이 됐거나 과거 분사형이 됐거나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더 역시 어떤 걸 특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더라는 것은 관사이기 때문에 더 이것은 거의 명사에만 붙습니다. 일반적으로. 100%는 아니지만. 자, with는 뭐뭐로라는 가지고 뭐 이런 의미예요. 뭐뭐로. 그다음에 there는 스타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타스. 그러니까 이제 대명사예요. 그들을 there. 그다음에 ing가 붙었다라는 거는 계속해서 뭐가 진행이 되고 있거나 뭐한 상황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한 상태를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조금 댄스가 있는데 댄싱 하면은 춤추는 거, 춤추고 있는 중, 뭐 이런 느낌, 그런 거예요. 나는 리브드에서 이로 끝나는 단어는 과거형 뒤를 그냥 붙이는 거고요. 관사가 지금 조금만 해도 어가 지금 세 번이나 나왔습니다. 전체 문장에서 어가 네 번이나 나왔어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파란 애들은 무한 반복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냥 집중해가지고 얘네들을 캐치하고 얘네들이 낄수 있는 데다가 집어넣어주면 넣을 줄만 알면 얘네는 끝. 이거로 고민을 안 하면 나머지는 그냥 내가 아는 표현하고 싶은 단어로 배열만 하면 돼요. 이해도 마찬가지고. 이해할 때도 얘네들 중요하진 않아요. 들을 때도 마찬가지. 근데 하지만 얘네들이 간섭 현상을 일으킵니다. 리스닝에서는. 얘네들에 대한 캐칭 능력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from planet to planet, from planet to planet, planet to planet 이러면 후가 발음이 안 되면서도 조금 세게 나가는 거예요. from pl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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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net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planet인데 내가 planet이라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 from이 나왔으니까 from planet to planet. 아, 그러면은 아, 뭐 planet, planet, planet 이렇게 반복이 되면 from to가 있겠다라는 게 인지가 돼서 조금 리스닝이 더 빨리 될수 있는 것이고. 일단 이 얘기 빼고. 자, ED, journeyed 과거고요. 전치사, 영어에서 전치사 중요합니다. 무한 반복되는 애들이니까. from to 있고요. 아까 트윙클링처럼 exploring ing 있고요. 아, the wonders, wonders.
여러 가지 경이로움들 볼수 있고요. Of the universe, 어, 전치사 있고, on 있고, 전치사, one 대명사 있고, of 전치사, this 대명사인데 소유격, adventures, s 복수, the 대명사, encounters 과거, 어. 자, 여기서 나타나는 영어의 특징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파란색만 기준으로 봤을 때. 독자적으로 쓰는 단어들이 있다. 얘네들의 대부분은 전치사, 반사, 대명사다. 그리고 영어도 한국어 조사는 어마무시합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조사만 통과를 해도 한국어 잘할 수 있어요. 쉬워요. 근데 조사를 통과를 못한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어는 진짜 골치 아픈 언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국어 조사보다는 아니고, 한국어는 이따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한국어 조사의 쓰임은, 각그 단어, 띄어쓰기 할 때마다 조사의 쓰임은 한 문장에서 9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 정도로 한국어에는 조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단어와 단어 사이에는 거의 조사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어는 지금 애매한 게, 어미나 조사나 비슷한데, 어미가 들어가는 애들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복수형 할때 S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시제 부분에서 과거 표현할 때 ED 쓰는 거. 그 다음에 뭔가 상태를 설명할 때 ing를 사용을 하는 거. 그게 다네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어미 형태는 복수 하나, 과거 시제, 과거 분사 시제 둘, 그 다음에 ing 셋. 근데 이제 나중에 ly 같은 happily 같은 그런 애들도 있긴 있죠. 그러니까 형용사가 부사가 된다거나, lovely 해가지고 명사가 뭐 형용사가 된다거나 할때 ly를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가 안 돼요. 영어에서 그렇게 어미를 붙여서 활용하는 예는.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의 모자에 관한 한 패러그래프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두 가지 핵심은 뭐냐면, 내용 파악은 어차피 단어로 한다. Once time, best desert where star paint sky, twinkle brilliance, there live little prince who journey planet planet, explore wonder, universe adventure, encounter peculiar head. 요것만 가지고도 그냥 뭔 내용인지 대충 감 잡았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걔네들만 가지고는 쉽게 말하면 완벽하게 안 된다. 뭔가를 갖다가 넣어줘야 된다. 단어와 단어 사이에. 그 넣어주는 애들이 뭐냐? 전치사가 대표적이고, 구체화해줘야 된다. 구체화해주는 거는 뭐냐? 반사, 더. 그다음에 대명사 중에 소유 대명사 같은. 그다음에 ing나 과거 시제 ed 뭐 이렇습니다. 그러면 영어의 어떤 이 맥락 큰두 가지 맥락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흥미로운 관점에서 한번 언어 리뷰를 하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